그래서 전화를 드릴게요. 먼저 나가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서울경제스타 양지은 기자인데요. 우선은 피디님께 질문이 있는데 지금 사전제작 드라마 100% 사전제작으로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전제작 드라마 성적이 크게 좋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같은 부진을 뚫고 사랑받을 수 있는 너는 사랑한다만의 장점을 듣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한 팩션 사극이잖아요. 근데 사실 팩션 사극도 그렇고 고려시대 배경으로 한 사극도 그렇고 이미 많이 나왔어요. 반년 전에 다리언님만 하더라도 고려를 배경으로 한 팩션 사극이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왕은 사랑한다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을 듣고 싶습니다. 사전 제작에 대한 우려는 뭐 첫 시작부터 안고 갔던 부분이었고요. 이제 사전 제작 드라마가 최근에 이제 성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건 아마 또 시청자의 반응을 즉각 이렇게 대본에 녹이지 못했던 어떤 오류가 아니었을까? 그 한국 드라마가 기존의 다른 나라 드라마에 비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들은 어떤 그 순발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그런 면에서 아마 다른 드라마에 비해서 뒤처졌던 게 좀 부진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이 드라마